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릉에 위치한 캠핑스타에 재방문했습니다. 2021년 첫 리뷰 영상 이후로 제가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카운티 캠핑카 전기 설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버스 캠핑카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르노마스터 차량, 2021년 첫 리뷰 영상에 르노마스터 지붕에 신 패널을 이용해서 1500W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8년도 10월 6일자로 특허 출원이 진행이 되어서 2020년 3월 23일부로 특허증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슷한 종류의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스타에서 먼저 진행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캠핑스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히 안내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사장님,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또 방문했는데요. 예, 예. 네. 예. 오늘 그 이카운트 캠핑카가 많이 입고가 됐어요. 예, 많이 입고됐습니다. 이제 그 저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 가지고 네. 또 이제 여행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네. 전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마스터도 들어오고요. 네. 예, 저희 카운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전기 설비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전기 설비. 예, 예 전기 예. 설비, 태양광 패널하고. 예, 태양광 패널하고 배터리 교체 증설하고요. 예, 요즘에는 그 여름에 예. 사용하기 위해서 여름에 예. 에어컨 사용하기 위해서 겨울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예, 것 같아요. 예, 에어컨 하는 김에 에어컨 같이 하고요. 예. 이제 난방 장치 보안 또 지금 뭐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해서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르노마스터의 1500W 예예 아, 태양광 패널 신 패널 예예 예. 약간 구부러지게 제작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번 그 어느 분께서 댓글에 예예 예. 먼저 제작이 된 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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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이렇게 예.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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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업체는 이제 캠핑스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기 전에 네. 춘천 배터리 할인마트라고 하는 업체를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네. 처음부터 이제 캠핑카 이제 배터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 네. 제가 2013년도 시작하자마자 인산철 배터리를 판매를 했고요. 네. 캠핑카 전기에 이제 태양광을 이렇게 상업화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캠핑카 전기에 태양광이라 그러면 네. 이게 그 뭐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정도 그냥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하지만 네. 저희는 그 벌써 창업할 때부터 네. 캠핑카의 전기는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카운티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0W 패널이 없었습니다. 예, 예, 225W가 이제 저게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서 네. 225W, 그러니까 900W를 설치하는 걸 시작으로 기점으로 시작을 했었죠. 아. 저희가 이제 구조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카운티에도 정상적으로 이제 저게 대량의 1200W의 태양광을 올리고 저게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에 6장, 네. 그다음에 45인승에 이제 9장을 올리는 거를 이제 구조틀을 만들어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인산철이 좀 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화되고 인산철을 늘리면서 네. 이 자동 그 캠핑카에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잘 네. 사용하는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의 태양광을 제한적인 공간에 설치할까를 연구하다가 네. 저희가 2018년 10월 6일 날 드디어 이제 그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거의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2020년 3월 23일 날에 네. 드디어 특허가 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확장 장치 이대로입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특허가 날 때는 네. 저희가 신 패널이 개발되기 전이라서 네. 그러니까 평면으로 된 확장 장치였습니다.
평면으로 된 예, 거. 예. 아. 예, 그러다가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2020년 네. 하반기에 저희가 신패널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신패널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신패널의 공면화를 해서 이제 이 제품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동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특허 출원을 2018년 10월 6일 날 출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특허 출원을 하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의 시행착오를 수년간 겪어가지고 이제 최적화해서 만들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거를 보고 하시면은 같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보지 않고 하시면 또 새로운 좋은 기술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캠핑스타에서 먼저 예. 특허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 사이에 예. 나오는 정보들은 예. 아마도 그 자작을 하셨거나 예, 예. 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캠핑스타가 먼저 특허 출원이 된 부분을 잘 모르고 예, 예. 제작이 된 예. 그 비슷한 맥락의 예, 예. 제품들은 개발이 된 것 같지만 예,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캠핑스타에서 신품으로 예, 예. 이렇게 제작된 건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작된 것도 신패널, 구부리는 예. 태양광 패널, 예, 예. 강화유리 패널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도 좀 지난번 영상에서 이게 평평한 예. 태양광 패널로 제작된 건지 예. 신패널로 제작된 건지를 잘 제 영상에 또 정확하게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 부분도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더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신패널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네. 저희가 이제 봄철에 황사가 왔을 때 네. 이게 사실 저희 업체에 방문하시는 고객의 평균 연령이 네. 지금은 좀 낮아져서 이제 70세가 넘습니다. 네. 그럼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 캠핑카 지붕에 올라서 태양광을 닦아주고 청소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 덜하고 할까 싶어서 개발된 게 신패널이거든요. 네. 공면을 주면 황사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네.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더워진 다음에 이제 전기를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장마철에 완전히 패널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쉬웠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눈이 왔을 때도 이게 네. 눈을 흘러내리게 하는 효과도 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어떤 그 기능 면허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휘었을 때 곡선의 아름다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네. 중요시 한다고 지난번 협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네. 걸 네.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 신패널이 개발이 됐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이 예. 그 신패널, 태양광 패널을 20년 보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나머지 이 그 메커니즘 전체적인 예. 부분은 AS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도 이게 태양광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태양광이라 하면 패널, 네. 그다음에 배선해서 컨트롤러해서 배터리까지 연결되는 부위이죠. 네. 이건 저희는 공이 똑같이 20년 품질 보증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어떤 그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옛날에는 뭐 몇만 킬로 키로수가 짧게 이제 AS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길어졌죠. 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독일의 뭐 주방 용품 휘로 시작되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그 난비를 하나 팔아도 냄비라 그러나요? 네. 그걸 하나를 팔아도 네. 평생 AS를 해줍니다. 아... 물론 가격이 고가죠. 네. 하지만 그 고가인 것만큼 책임을 져주는 게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태양광 패널이 네. 원래 처음에 생산될 때 네. 생산될 때 20년을 태양광 패널 회사에 보증을 해줍니다. 네. 예, 파손이 되지 않으면 네. 그 성능은 이제 80% 이상인데요. 네. 저희도 이 태양광 신패널에 대한 그 뭐 원자재는 네. 기존에 있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네.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첨가를 변형을 줘서 저희가 신패널로 이제 새롭게 탄생시킨 거지만 네. 그 품질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네. 20년을 하는데 네. 이게 만약 하드웨어가 일찍 고장 난다고 하드웨어의 AS 기간을 줄여버리면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캠핑카 부품들이 AS가 1년인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20년을 하시게 되면 예. 아무래도
너무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1년에서 많게는 뭐 3년 요 정도만.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요즘 대부분 시중에 나오는 것도 1년 정도밖에 AS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계속해서 반복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의 품질 보증은 10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에 네.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캠핑카에 인산철 배터리를 판매했는데요. 네. 수도 없이 팔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배터리가 없습니다. 아. 저희만의 방법이 있겠죠. 현재 8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AS가 맞습니다. 없으면 10년 보장이 예, 되는 10년 거죠. 보증입니다. 아. 그 BMS가 네. 보장이 나서 네. AS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극소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저희는 온리 태양광으로 에어컨을 구동하는 장치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네. 저희가 이제 암페어당 5,000원이라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뭐 한 뭐 2-30만 원에 인산철 배터리를 구매하실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네, 네, 네. 에어컨을 돌리려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800암페어 그다음에 1000암페어 저게 24인승 같은 경우에 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24볼트 한 1000암페어 정도 되니까 네. 배터리 가격이 기본 한 450만 원, 6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한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셨다 이제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네.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의 공급 가격을 네. 암페어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5,000원 그러면은 납산보다 더 싼 줄로 아세요. 네, 예, 단위가 납산 배터리는 뭐 250암페어짜리 뭐 배터리 한 개가 네. 뭐 20만 원 한다 이러면 네. 인산철 배터리는 암페어당 5,000원 한다 그러니까 이 5,000원이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 인 줄 알고 계시고 전화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걸 암페어로 곱하면 네. 544 암페어 이제 부가세를 합하면 네. 297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시면 기본이 네.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태양광을 1,500와트를 올리게 되면요 네, 네.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죠, 고가죠. 예, 고가입니다. 예, 예. 이 1,500와트의 마스터 같은 경우에 마스터에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네. 밑에 배터리까지 연결시키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700만 원, 7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도 뭐 한 1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필요로 하면 비용을 네. 좀 더 지불을 하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필요 없으면 네. 사실 이게 10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네. 상당히 고가여도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네. 희소하고 이제 효용 가치는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인터뷰 도중에 예. 오른쪽에 차가 와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들어온 차가 이제 금방 보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이거 마스터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예, 마스터가. 네, 지붕에 예. 뭔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이 차량은 네. 저기 어떻게 저기 그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그 캠핑카 회사에 예. 그 저기 충청남도에 있는 고객께서 네. 제작을 의뢰하셨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시제품이 이제 상품화 된 거는 올 1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해서 공개를 했지만 네. 사실 이 기술적인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다녀가신 고객들한테는 네. 제가 이런 장치를 이 확장형을 만드니까 네. 이거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했더니 네. 이게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슬라이딩 심패널 설치하기 위해서 온 예. 건가요? 아. 슬라이딩 심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 이제 계약에 그 수정을 해서 네. 저희가 저 위에 보면 브라켓 저게 그 앙카가 심어져 있죠. 네. 볼트가 네. 볼트가 네. 심어져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저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부속 장치를 제작을 해서 네. 그쪽 캠핑카 업체에다 보내드려가지고 네. 선정 작업을 하기 전에 저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제 설치해가지고 오늘 차량이 입고된 겁니다. 아, 그런 홍보 아닌 홍보가 현재 되어 있네요. 네. 예, 이 확장형은 제가 그 2018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기 전부터 네. 저희는 이걸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었죠. 네, 네, 네. 예, 예. 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특허가 등록이 돼서 2020년도 3월 달에 완료가 예. 됐기 때문에 예, 예. 또 구독자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고요. 예, 예. 예.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해서 바쁘실 텐데 예. 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셨고
전동 슬라이딩 방식 태양광 패널 시스템 예, 예.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고요. 예. 특허 출원이 완료된 부분 예. 상당히 축하드리면서 다음에 예. 또 멋진 다양한 또 정보가 있으시면 또 예. 불러주시면 감사히 제가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